네, 안녕하세요. 서과산입니다. 예, 여러분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오전에 저기 목포에 병원에 좀 갔다 온다라고. 예,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예, 지금에서야 예, 게임을 하네요. 오후 3시 15분에 오늘 안 늘렸어. 여러분 캠핑장이 있습니다. 좋죠? 오늘은 드디어 캠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새로운 이웃으로 영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물 친구들이 많이 오겠죠? 이렇게 보면 조니 예. 감사합니다. 또 너구르네? 이거 좀 핫도그 모자 이거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좀 식상합니다, 그죠?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게 묻혀 있었네요. 화살이 땅달걀. 여러분 오늘 목포 가니까 진짜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 나가지 못하시고 집에서 그렇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그죠? 진짜 저도 나가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네? 그쵸? 조니가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와. 지금 비치하도록 하고. 이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좌대를 산갈치조림 했습니다. 가라해. 조금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가도록 하죠. 잠깐 외출하는데 그 강아지가 어찌나 눈에 밟히던지 강아지 보고 싶어가지고 예. 자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진짜. 뭐라? 썸브레로 이게 예쁜 것 같아. 얘는 티셔츠 입어야지. 농구복, 청바지 예쁘죠 이거? 그럼 오케이. 집이 좀 평범하네. 집에 좀 컨셉을 가지고 좀 꾸미면 좋을 텐데. 컨셉은, 일단 컨셉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기념식 하고. 알았어. 기념식에 참가할래. 자, 여기 캠핑장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뭔가 오겠지 이제.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미자오하고 모리스 우리 그두 이웃이 소도는 역시 소끼리 어울리네요. 파라다이스. 여러분 덕분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박수를 쳐주는 우리 착한 이웃들.
이거 참 여기도 벚꽃이 피어있죠. 그런데 진짜 오늘 그 저기 목포에 간 김에 이마트에 들렀는데 그 애견용품점에 갔는데 정말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펫산업이 진짜 엄청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심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저 예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시베리안 허스키도 키운 적이 있고 도베르만도 키운 적이 있거든요. 예. 나중에 물론 다 지나가면서 다른 집에 줬지만. 예, 근데 되게 그런 생각들이 또 나더라고. 옛날에 또 키운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은 옛날이고, 그쵸? 그다음에 저기다가 다리를 나중에 검색을 해야겠다. 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쭉 막히는구나. 이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낚싯대가 없네요. 낚싯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진짜 빨리 이 환난이 끝나야지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 이 진짜 이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그쵸? 그런 게 그런 게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왜 이걸 만들었냐? 아왜 이러냐? 이걸 만들 때가 아닌데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 진짜 힘내십시오. 뭐 버텨야지 뭐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런 심정으로 버텨야 될 텐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거기에 별거 다 파네요. 어떤 게 있어 좋을까? 뭐지 이거? 음식 주방용. 학생복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거 뭐지? 콧물 흘리는 것도 있네? 콧물 이것도 혹시 필요하나? 콧물도 파네? 살게. 다리 만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쁘다. 우와.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나 보구나.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구만. 모자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등록할 수 있나 보군요. 갈때 있어야 되네요. 치사해서 내가 진짜. 갑시다. 98,000점을 얻고 우리 그걸 한번 해봅시다. 저기를 98,000점을 얻은 다음에 저쪽으로 옆으로 가는 다리를 한번 세우고요. 여유롭게 우리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을 여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 게임 여유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게임 할 때 막 앞으로 돌려 뒤로 돌렸다 시간을 막 기계 본체의 시간을 조작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그냥 좀 여유롭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즐기는 게 돌 죽는 거 보면 아 귀엽잖아요. 귀엽다 이렇게 그냥.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바깥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네요. 공사하나? 근데 여기는 진짜 엄청 시골인데도 시골인데 보면은 좀 그래도 작년에는 활기가 있었는데 여기 저기 그 뭐 코로나 청정 지역인데도 사람이 별로 안 떠돌아다니시더라고요. 진짜. 98,000원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죠. 98,000원 있으면 다리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번거롭게 이렇게 장대로 돌려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네. 마을의 인프라를 위해서 좋죠. 따고 사과도 따고 아 복국 구경 아 좋다. 이게 뭐가 두 개나 묻혀있네요. 아마 달걀도 들어있고. 여러분, 달걀이 나오는 이유는요,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라서, 예,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석도 나오네요. 오늘 4월 2일인데, 그쵸? 4월 2일. 참, 시간 빠릅니다. 벌써 4월이네. 금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강아지, 너무 예쁜 강아지, 진짜. 진짜 강아지는 폭풍 성장입니다, 진짜. 와. 어, 니모다! 이거 처음 잡았나? 이거 처음 잡은 것 같은데? 이거 갖다 써 기증해야지. 예쁘다. 정식 명칭이 리모가 아니지. 썸브레로 이거 다. 일단 팔 거 좀 팔고, 한동가지 납품할 거 납품하고, 그럽시다.
아, 왜 이렇게 뭐가 많네? 뭔지 한번 봅시다. 꽉 찼네 이제, 그죠? 자, 어때? 오케이. 아, 여기 이게 여러분 이거 있죠? 파란색, 초록색. 아, 들어갈 데가 없네. 잡수를 심었다. 미자는 집에 있나? 미자는 팔 거 팔시다. 팔 거 팔기 전에 울포나비 너는 좀 가져가 볼게. 귀엽다. 부활절 달리야 디자인이, 그쵸? 야, 이 게임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네. 네. 화석 감정 해주시고요. 기증할게요. 그렇습니다. 니모도, 니모도 기증하는 할 수 있구나. 데이도니쿠스? 됐어. 그다음에 컬렉션이 갖춰지고 있죠, 여러분. 진짜 좋죠. 그다음에 팔 거 팔고. 그런 거 왠지 비싸게 생기네. 야. 곤충 헌터. 아직 하수입니다. 있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레코드 박스 이거 사자. 아, 이거 돈 모아야 되는데 자꾸 사게 만드네. 이것도 있어야지. 아, 이거 진짜 돈 모아야 되는데 이거. 아, 알았어. 할게. 후추까기 인형 필요없고. 그렇지. 8만. 방금 산거, 방금 산거죠. 그 다음에 설마서가 안되고 나무잎 달걀도 다 팔아버릴까? 아니야, 달걀 팔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10만원. 오케이. 집에다가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죠? UI용 의자? 필요 없어. 벽지.
벽지. 아, 오, 이거 비타지 문 벽? 아니야, 아니야. 일단 지금 잠깐 그 멈춰. 잠깐 그걸 줄여. 줄이고. 소비 심리를 잠깐 줄이고. 충동 구매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될게 다리를 건설하는 거니까. 다리 건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건설하고 좀 받쳤다가 또좀 이따 저녁 때또 하고 그래야지 걱정하죠. 예. 오늘 너무 여기 게임 내에서 날씨가 좋네요, 그쵸? 아 재밌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일단 이 우리가 그 캠프장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 정수기 좀 해놓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의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없냐? 일단 정수기를 배치를 하고, 정수기를 이렇게 배치하고, 그리고 저기에 레코드 박스를 우리. 배치를 딱 하면 좋은데, 가만있어 봐. 이거 벽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벽지가 너무 핑크색으로 돼 있으니, 근데 핑크색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좀 여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벽지를 요걸로 바꿔서, 자, 요걸로 벽지를 요걸로 바꾸자. 이것도 나은 것 같아. 그쵸? 이것도 나은 것 같죠? 그죠? 수납하고. 이런 거다 수납해. 수납하고. 수납할 거 수납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수납하고, 콧물 착용해 볼까? 야, 벗어 콧물. 하지 마. 짠. 솜브레로도 수납해. 세일러 셔츠 수납해.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멈췄다가 또 저녁 때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